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 교육비에 쏟아부어야 돼? 맞아. 어제도 남편이랑 계산기 두들기다가 밤샜잖아. 아니, 1타 강사 수강 신청해주면 뭐하냐고. 애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아유, 아. 이번에도 서연이가 1등 했다며. 진심 부럽다. 아니,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한다면서 우리도 그 비결 좀 알려줘요. 비결이요? 사실 학교랑 EBS만 공부했어요. 그게 다예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요. 사실 학원 수강 신청은 어찌어찌 잘 하겠는데 EBS는 뭘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말이에요. 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3년 교과 과정 전체를 스타 강사가 쭉 책임지는 거죠. 그럼 고1부터 고3 수능까지 쭉 풀로요? 그렇다니까요. 내신부터 수능까지 개념 학습에서 실전 마무리까지 윤혜정 선생님 같은 스타 강사와 끝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원 알아보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맡기면 돼요. 사실 EBS가 워낙 스타 강사들이 많으니까 강의가 좋은 건 아는데 우리는 열심히 들어도 딱 그때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내 수준 가늠해서 부족한 건 좀 채워주고 잘하는 건 실력 좀 키워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치 그치. 맞춤형 학습 컨설팅 같이. 응? 그런 거 있는데? 어? 다들 AI 단추는 들어봤죠? 그거 EBS AI 학습 도우미 서비스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단추 서비스가 최신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아이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지 자동으로 최적의 학습 경로도 제시해주니까 신뢰가 가요. 근데 그럼 뭐예요? 단추가 알려준 대로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쉿! 이건 애들한테 비밀인데 단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학습 현황이나 성취도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도 애들 성적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겠네. 그렇네. 아니, 나는 학원에만 맡겼는데 이제 나 잔소리도 뭔가 좀 알면서 할 수 있겠네. 애들이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애는 혼공이 잘 안 되는 애라 EBS랑 학교만 믿고 그냥 가도 되는지 늘 그게 걱정이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학원도 보낸 거고 학원에서 하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싶어가지고. 사실 자기주도 학습도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작년부터 EBS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현직 선생님하고 대학생들이 직접 관리해주는데 1대1도 되고 1대4 그룹형도 있어요. 그러면 EBS에서 꼼꼼히 검증한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이 관리해주는 거는 확실히 믿을만한데요? 아들아, 달라질 네 성적이 몹시 기대되는구나.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꿀팁이 있어요. 둘째들은 EBS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로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다르잖아요. 저번에 우리 애들 거 보니까 유료여서 좀 아쉽던데? 아, 이젠 중학 프리미엄 서비스가 무료로 전환돼서 전 출판사 강좌를 다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둘째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아, 이제 학원비 줄었으니까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줘야 되겠다. 좋은 정보. 내 아이의 학습 공백, 언제까지 사교육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사교육비는 줄고 교육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제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고민 해결!